대한민국 축구 대표팀의 나침반, 지도, 선장입니다. 신태용 감독, 호세 안토니오 그란데 수석 코치, 김혜운, 전경준, 김남일, 차두릭 코치, 하비에르 미냐노, 이재홍 피지컬 코치, 가르시아 에르난데스, 비디오 분석반이 함께합니다. 자, 우리 대한민국의 지도자들입니다. 함께 런웨이를 걸어주시죠. 네, 자, 대한민국의 코칭 스태프들이 멋지게 런웨이를 걸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과도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우. 자, 네. 네. 자, 가장 먼저 우리 네. 대표팀의 수장인 신태용 감독님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대표님, 감독님. 감독님이에요, 네. 대표팀을 하도 만나다 보니까 우리 감독님, 네. 이번 월드컵을 앞두고 통쾌한 반란을 보여주겠다 이렇게 예고를 하셨거든요. 저희 어떤 모습 기대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우리 팬들이나 축구 매체에 있다고 해서 많이 이제 걱정들 하시는 분들이 뭐 3전 전패가 될 수 있지 않나 이런 걱정들 하시는데 우리 월드컵 23인 월드컵 전사들이 소외된 전부터 우리가 통쾌한 반란을 일으켜서 1승을 거둠으로써 우리 팬들이 환호하지 않을까. 그래서 더 나아가서 우리가 기대 이상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통쾌한 반란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와, 네. 저 말씀하시는데 신태용 감독님 눈빛에서 예. 정말 믿어도 될 것 같습니다. 와. 자, 우리 그 신태용 감독 오늘 저는 사실은 사전에 뵙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아니 오늘따라 또 이렇게 멋지게 수트빨이 야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네. 또 저희가 그 예선전에 만나는 독일 팀의 레브 감독 있잖아요. 네. 조금 의식하시잖아요. 어떻게 경기 전에 좀 레브 감독의 코디도 좀 알아보실 생각 있으신가요? 지금 우리 갤럭시에서 옷을 많이 협찬해주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제가 멋있게 입고 나가 보려고 합니다. 네. 네. 아, 우리 또 신태용 감독이 또 얼마나 멋있게 독일전에서 옷을 입고 나올지 기대가 되고 사실은 우리 신태용 감독을 사랑하는 많은 팬분들이 우리 신태용 감독의 멋진 자신감 특히나 예전에 나는 참 운이 좋다 나는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인터뷰를 하시기도 했고요. 그렇죠. 이런 자신감 때문에 우리 팬들이 참 많이 사랑하는데 이번 러시아 월드컵에서도 어떻게 그런 멋진 모습 기대해도 될까요? 네, 제가 2010년도에 AFC 우승을 할 때 우리 선수들이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우승을 해줘서 제가 난놈이라는 호칭이 붙었는데 이번 그렇죠. 러시아 월드컵에도 우리 23인 태극 전사들이 저를 한 번 더 난놈을 만들어주지 않을까 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자, 우리 또 뒤편에 우리 코칭